안녕하세요. 코드를 읽어주는 남자 코잉남 현철이에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파이썬을 공부하기로 해요. 네, 파이썬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떨지 마시고 코잉남과 함께하면 천천히 조금씩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복잡한 무슨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환경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네. 그냥 라이노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라이노가 너무나 고맙게도 파이썬 스크립트를 언제부턴가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명령창에다가 놓고 그냥 치시면 돼요. 에디트가 치시면 되고 파이썬 이렇게 중간에 다 주고 파이썬 이렇게 치면 run more edit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에디트 파이썬 스크립트라고 짠 하고 치면 이렇게 창에 하나 딱 떠요. 네. 오, 뭔가 이상하게 생겼어. 복잡하게 생겼죠. 뭐, 창에 하나 뜨고, 이상해요. 네. 하지만, 코잉남이 다 하나하나 읽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어디서 소스 코드를 하나 퍼왔습니다. 네. 출처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네.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가 있어요. 네. 뭐,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코잉남이 하나하나 읽어줄 거예요. 네. 어렵잖아요. 네. 일단 돌려보죠. 뭐 돌려봐야 뭐 이렇게 일단 식후경이잖아요.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코드 조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여기 플레이 버튼이죠. 플레이 버튼 정말 잘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저거만큼 삼각형 하나와 사각형 그 플레이와 정지 버튼 저 두 개는 정말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삼각형 사각형 두 개로 정말 모든 걸 다 네. 아마 20세기의 디자이너 월드를 준다면 저기다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짠 하시면 네 갑자기 피커 스타팅 포인트 네 피커 스타팅 포인트 그냥 점 하나 찍으란 얘기죠. 점 하나를 찍으면 네 점 하나 찍으시고 예 뭔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 표 보니까 네 피킹 포인트를 킵하래요. 킵 네 계속 하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Until you get tired 네 피곤해 지쳐 죽을 때까지 네 하십니다. 네 저 많이 찍었잖아요. 이제 저 너무 tired 하면서 I'm so tired 그래서 오른쪽 버튼 또는 스페이스 짠 하고 눌러주시면 뭐가 다 떴어요. 네 잘 보니까 뭐 노란색 뭐 하늘색 나왔는데 배경을 살짝 바꿔볼까요? 네 음영으로 그냥 볼게요. 네 음영으로 더 잘 보이죠? 네, 짠 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네 이제 코잉남이 읽어줄 차례예요. 하지만 저는 5분을 꼭 지키겠습니다. 네, 꼭 지키도록 할게요. 네, 5분 넘어가면 여러분 집중력 흐트러지는 거 다 걱정하지 마시고 5분마다 이렇게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뭔가 커브를 막 그린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뭐 피커 스타팅 포인트 있었고요. 키 피킹 포인트 한테 이렇게 다이얼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녹색 글씨로 있는데 네. 발음 괜찮다고 해볼게요. 사연 괜찮아요? 네. 그래서 시안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늘색이죠. 하늘색 그 다음에 마젠타 보라색 옐로우 이렇게 선 뭐 색깔을 그린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한번 쫙 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고요. 여기 녹색 글씨만 이번 영상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녹색 글씨 보니까 list of points plus curve types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점들 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실 자료형인데요. 그냥 묶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묶음이죠. 점묶음과, 그 다음에 커브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라고 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샵이 붙으면, 살짝 지워볼까요? 네. 검은색 글씨가 샵을 딱 붙이면 녹색입니다. 녹색은 쉽게 말하면 도움말이죠. 네, 영어로는 주석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석을 달 수 있다는 거죠. 주석말자 읽어볼까요? 네. 그래서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는 건데, 예. 거기다 보너스로 심플 for loop. 네, loop. 계속 도는 거죠. loop for loop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브 타입, 커브 종류, 커브 컬러. 그 다음에 컬러를 RGB로 나타내기. 그 다음에 색깔도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컬러 바꾸기. 그 다음에 보너스 for loop. 네. 끝입니다. 네. 별거 없어요. 아주 간단한 네, 그런 코드들이죠. 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되는구나. 우리는 녹색만 읽으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5분 다 돼서 좀 이따 만나요. 코잉남 함께해요.